네, 안녕하세요. 네, 스파이 패밀리의 유리 브라이 역할을 맡은 성우 김명준입니다.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네,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 네, 긴장도 되고 재밌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너무 기뻤죠. 특히 오디션 볼 때도 로띠라는 그 장면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유리 브라이어 캐릭터가 너무 재미있다 보니까 한번 해서 제가 표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었거든요. 네, 그래서 기뻤습니다. 못 맞히시지 않았을까? 너무 대사가 짧아서 네. 네. 아. 누나 한마디여가지고 대부분 못 맞히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여기서 우리 댓글을 우리 네. 다시 읽어주시면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. 자, 알겠습니다. 서엘 씨님. 네. 유리 브라이어 성우님은 누구? 김명준 성우님. 일본판 스파이 패밀리 1기 정주행했는데 유리 브라이어 캐릭터랑 목소리가 리얼 찰떡이네요. 코믹씬 너무 기대돼요. 어떻게 나올지 벌써 막 진짜 웃기겠다. 크크크크크크. 네. 그리고 고로로님. 스파이 패밀리 꿀잼. 김명준 성우님입니다. 애니로 즐겨보던 스파이 패밀리가 더빙으로 나오다니 오늘 꼭 본방사수 해야겠네요. 성우님들 화이팅! 맞추신 분들 위한 네네네. 우리 성우님의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. 유리 브라이어 김명준이라고 맞춰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. 단 두 마디여서 사실 저도 들으면서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싶었는데 너무 감동입니다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누나! 네. 누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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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누나! 저 누나가 없는데. 네. 성우계의 국민 남동생. 예, 거듭날 정도로 아, 네. 네, 많은 팬분들의 마음을 네. 저격을 했다고 저도 댓글 코멘트를 좀 봤어요. 아, 네. 그래서 약간 좀 우리 이런 팬분들을 위해서 멘트 저격탄이라고 해서 네, 그거를 좀 유리 대사 톤으로 한번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그럼요. 이게 네. 멘트가 이게 헷갈릴 수 있을까 보시고 총 세 가지 멘트인데 한 번씩 좀 읽어주시면은 알겠습니다. 네. 네. 그러면 되게 유리라는 생각으로 네. 다정함을 담아서 해보겠습니다. 네. 누나, 밥 먹었어? 누나,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? 나 너무 보고 싶단 말이야. 누나, 일어나. 아침이야. 나! 와. 네,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될까요? 네, 다정하게. 스파이 패밀리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도 유리 브라이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로띠!